아, 역시 가장 관심 많은 주제 뭘까요? 그쵸, 개정세법입니다. 사실은 매년 세법 개정되는데요. 그 개정세법에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대부분은 여러분한테 쓸모없는 거?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직접 봐야 될 세금들은 몇 개 안 됩니다. 여러분께서 개정세법 항목 자체 너무너무 질려버리시는데요. 중요한 포인트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. 그리고 심지어 몇몇 녀석은요, 원리 정도만 하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제일 먼저 올해 개정된 거 보면요, 직무발전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과세한테 올라갔습니다.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? 우리 일용 근로자분들 계시죠? 하루 일해서 하루 그 생활하시는 분들, 이분들께서요 받으시는 금액 중에 비과세 되는 금액이 있었거든요. 그게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갔어요.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? 뭐 이거는 뭐 의미 있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제일 복잡하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에요. 이야, 이 얘기만 들어도 막막하죠? 왜요? 이게 4억 원짜리가 5억 원으로 개정이 됐거든요.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? 사실은 여러분께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제목만 들어도 확 질려버리실 것 같아요. 자,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. 국가 입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집장만 하는 걸 도와줘야 됩니까? 아니면 도와주지 않아도 될까? 도와줘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취득 전 단계부터 취득 단계까지 도움을 주는 세제상 혜택을 만들었어요. 한번 해볼까요? 처음에 집 없어요. 뭐 해야 될까? 예금해야겠죠. 그 다음은요? 월세 살고 전세 살고 그 다음에야 집을 장만하게 될 겁니다.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뭐 저축한 금액에 40% 곱한 금액을 3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. 뭐 별로 어렵지 않죠? 월세 사시는 분들, 아,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연봉만 안 되면 낸 돈의 일정 부분만큼은 세후로 공제해줘요.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, 그죠? 잠깐만, 전세 자금은 어떻죠? 전세 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의 일정 금액, 즉 40%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또 공제를 해줘요. 잠깐만, 이제도 왜 만들었다고요? 집 없는 분들께서 집 장만할 수 있게 도움 주려고 만든 제도예요. 그럼 전제 조건이 뭘까? 그렇죠, 무주택 자여야 되는 거예요. 집이 없는 사람한테만 이런 혜택을 받아야지 내가 집 다섯 채 갖고 있는데 월세 살고 있다? 혜택 주면 되겠습니까? 제도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. 제도가 만들어졌던 취지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있어도 이해가 되게 많이 돼요. 자, 그럼 이제 드디어 집을 장만했어요. 이제 이 사람 어떨까? 부자일까? 가난할까? 가난하겠죠.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사자마자 빌려야겠죠. 석 달이네. 그렇죠. 그리고 얘가 어떤 애야 혜택을 더 많이 줄까? 만기가 2년? 그건 별로 혜택 안 줘도 될 것 같은데? 그렇죠. 15년 넘게 정말 평생 동안 뼈 빠지게 갚아야 돼요. 갚는 것도 그냥 갚은 게 아니라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를 빌려요. 그럼 어떻죠? 국가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이 되더라도 좀 안정성이 있어 보이잖아. 그리고 이왕이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요.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가장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. 아까 전월세 같은 경우 할 때 특히 전세는요, 월리금, 원금과 이자 같이 갚는 금액에 혜택 줬거든요.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. 왜? 집값이 너무 커. 원금에 대해서 혜택 좀 너무 힘들다고요. 그래서 집을 살 때 주는 혜택은 뭐에 대해서만? 맞아요, 이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. 그럼 아저씨, 올해 개정된 건 뭐예요? 올해 그 취득한 집이요, 4억이 안 되는 집들만 되다가 집값들이 더럽게 많이 올랐다고. 그죠? 그래서 어떻게 해요? 그거 5억 올려준 거예요. 그거 개정된 거예요. 취지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? 여러분께서 세법 하나 딱 보면 확 질려버리는 분들 많아요. 그럼 이제 응용 한번 해볼까? 자,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자격 요건이요, 집 무주택자만 될까? 집이 한 채 있어도 될까? 한 채 있어도 돼요. 왜? 집을 늘려가는 것도 허용해줘야 되지. 3억짜리 집에서 4억짜리, 4억짜리에서 5억짜리까지는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. 대신에 연말 기준은 몇 채 있어야 돼요? 그때도 두 채 있어도 될까? 아니, 그때는 한 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.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감동해야 되는데.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액공제, 소득공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도의 취지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자녀세액공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자녀세액공제는요, 6세 이상의 자녀들만 되다가 7살 넘는 애들 이상으로 바뀌었어요. 왜요? 아, 이게 정부에서 자녀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. 그 덕에 좀 늘어나게 됐어요. 실제로 공부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. 우리랑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. 생산직 근로자분들이요, 연봉이 되게 작잖아요. 근데 그분들께서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날 근무했어요. 어때요? 그거 좀 혜택 줘야 되지 않을까요? 이런 비과세 금액이요, 소득 금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매월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 20만 원 꼴? 그럼 240만 원이니까 이 그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 대상이 190만 원에서 무려 210만 원으로 올랐어. 뭐 이렇게 뭐 사실 큰 변화는 아닌데요. 그래도 그분들께는 의미는 변하겠죠.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이런 내용 나오면 스킵하셔도 돼요. 근데 꽤 그 많은 분들께서 당황하시는 게 세법이 개정됐다고 나오는데 옛날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실손보험료 있죠. 우리 보험 가입하게 되면 의료비 같은 거 지출할 때 보험사에서 돈 나오잖아요. 그 돈은 내가 100만 원 치료비가 나왔는데 80만 원이 실손에서 나왔어. 그러면 20만 원만 지출하는 돈이니까 그것만 공제될 거 아닙니까? 근데 당연히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던 걸요, 어려운 말로 법제화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.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그냥 스킵해버리면 돼요. 진짜 개정 뭐냐면 올해 산후조리원이 드디어 들어갔어요. 산후조리원이. 근데 2인 영화석이요, 연봉이 7천만 원이 안 되기만 하면 20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런 공제 항목 볼 때마다 보면요,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.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질문인데 유산을 하셔가지고 조리원에 계셨어요. 근데 사실 그 똑같잖아요, 그죠? 근데 그런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제가 답을 받았어요. 물어봤는데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, 새로 생기는 제도는 어떻게 될지 법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. 출산으로 인한 조리원 이용 같은 경우가 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경우 안타깝지만 좀 안 됐다고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꼭지 같은 것들 개정되는 세법이 나올 때 아, 내가 궁금한 내역들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.